여보게, 잘들 있었는가? 박선비 아니시오? 유배 온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녀도 돼요? 잘 알고 있네만, 내 기니 사또를 만나 상의할 일이 있어 이렇게 왔네. 그 사또께서는 바빠서 만날 시간이 없을 거외다. 어허이, 그러지 말고 들여보내주게. 자꾸 이러면 우리만 곤란해진다는 걸 모르시오? 박선비가 만나뵙자고 해서 사또께 알려드리면 그때마다 안 만나신다고 하오. 그러니 포기 좀 하시오. 이번엔 아주 중요한 일이라네. 우리 고을 전체 백성들의 인생이 달린 문제야. 에휴, 그 중요한 일이 아닌 때가 언제 있었소? 이번만큼은 정말 중요한 일을 상의해야 하니 사또께 아련을 구해주게. 내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지 않는가? 내 청 좀 들어주게. 아이, 진짜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럼 이번이 마지막이요? 그래, 고맙네. 고마워. 잠깐만 기다리시오. 뭐? 박선비가 또 찾아왔다고? 안 된다고 해도 꼭 만나야 한다고 해서. 이놈아, 내가 바쁜데 그 자를 만날 시간이 어디 있느냐? 박선비는 네가 알아서 처리해야 할 것이 아니냐? 아니, 마을 백성들의 생사가 달린 일이라 하며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습니다. 에이, 개 참, 그 자는 번번이 나를 귀찮게 하는구나. 들여보내. 예이. 어떻게 되었는가? 아니, 사또께서 만나주겠다고 했소. 안으로 들어가 보시오. 고맙네. 그 참, 세상 일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뭐가? 지금은 저렇지만 과거에는 한양에서 떵떵거리던 2조 참판이었다잖아. 에이 참, 2조 참판이었으면 뭐하나? 유배온걸. 그래, 나를 보자고 한 이유가 무엇이오? 사또, 여기서 얘기를 하기엔 마땅치 않으니 둘만 있는 곳에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았어, 안으로 들어오시오. 기니 할 얘기란 게 뭐요? 사또, 우리 고을 백성들이 아주 잘 살 수 있게 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요? 소금입니다. 소금? 제주도는 갯벌이 없어서 염전을 만들 수 없어 소금이 매우 귀하죠. 그건 나도 잘 아는 바요. 그런데 제주도에서도 소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금을 만들 수 있다고? 내가 유배를 온 후 바다를 보면서 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해안가에 있는 바위 중에서 평평한 안반지대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반지대는 파도가 쳐 올라올 뿐 바다에 잠기지 않습니다. 그게 어쨌다는 거요? 그 바위로 들어온 바닷물이 나가지 않게 흙으로 두렁을 쌓고 보관한 다음 햇볕에 말리면 바닷물이 증발하여 소금이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었소? 틀림없이 소금이 될 것입니다. 소금만 만들어지면 제주도 각지에서 소금을 사러 올 것이고 우리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 고을 사람들 전체가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박선비가 봤다는 그 안반지대가 어디 있어? 우리 마을에서 10리쯤 해안가를 돌아가면 큰 거북바위가 있는 곳이 있죠. 바로 그 옆에 안반지대가 있습니다. 거북바위라면 내가 점치거든 땅 아닌가? 그걸 염전으로 하겠다고? 그건 안 될 소리지. 사토, 염전을 허락해 주십시오. 안 되겠소. 안 된다니요? 그 땅은 조정에 상납을 하려고 했던 땅이요. 그러니 그곳에서는 염전을 할 수 없소이다. 사토, 조정에서도 백성들이 살기 위해 염전을 한다면 이해할 것입니다. 염전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애가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아시오. 그만 물러가시오. 사토. 자, 바로 저 초가집이오다. 그런가? 아이들이 전자문 읽는 소리가 매우 듣기 좋구만. 예야, 스승님을 불러봐. 예, 스승님! 스승님! 수동아, 웬일이야? 여기 계신 분들은 안양에서 오신 분들이신데 스승님을 만나러 왔다. 스승님은 동원에 볼 일이 있다고 나가셔서 안 계셔. 동원에? 니시오. 아, 스승님. 박선비님 안녕합지요. 여기 분들은 한양에서 오신 분들이신데 박선비님을 뵙고자 해서 제가 데려왔수다. 그런가? 근데 뭔 일로 날 보자 한 거요? 안녕하신지요. 저는 제주도를 유람하러 한양에서 온 진금령이라고 합니다. 이쪽은 제 일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선비님이 이곳 사람들에게 생선 염장하는 걸 알려주어 큰 도움을 주시고 아이들한테 글 공부 또한 가르치고 있다 하니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별거 아닌데 찾아왔구만. 지금은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을 때이니 조용한 곳으로 가세. 아니 이렇게 정자에서 바다를 보니까 정말 경치가 좋습니다요. 시라도 한 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제주는 이런 정자가 몇 개 더 있다네. 제주목에는 세종대왕이 지으신 관덕정이 있고 조천읍에는 연북정이 있지. 특히 연북정은 나처럼 유배를 온 선비가 한양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며 임금님에게 충정을 바치는 뜻으로 한양 쪽을 향해 절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네. 이야, 그런 뜻깊은 정자도 있군요. 선비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성균관 대사성과 2조 참판을 지내셨다고요. 부끄럽지만 그랬다네. 내 미천한 학문 실력을 주상전하께서 알아주셨던 것이 그저 감사할 뿐이네. 그런 분이 이런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시니 답답하지 않으신지요? 답답하기보단 그저 멀리서나마 주상전하가 옥체를 잘 보존하시길 빌 뿐이네. 아, 충신이구나. 유배를 오면 상감마마를 원망할 수도 있건만 이분은 오히려 전하를 걱정하다니. 선비님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염장을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셨는지요? 내가 제주도로 유배를 온 후 적적해서 매일 바닷가를 거닐었네. 그러면서 이곳 백성들이 잡은 생선이 쉽게 상해서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됐지. 그래서 배추도 소금에 절여두면 오래간다는 걸 생각해 생선도 소금에 절이면 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네. 그래서 백성들에게 알려준 것뿐이네. 아, 그러셨군요. 그 방법을 육지에 가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고기를 잡는 백성들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 미천한 생각이 백성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 게 없겠네. 그런데 아까 동원에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사또에게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셨는지요? 아, 그럴 일이 있었네. 무슨 일인지 여쭤도 될까요? 우리 고을 사람들뿐 아니라 제주도 전 백성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방법이 있어 사또께 의견을 말하러 갔었네. 그게 뭐죠? 제주도는 뻘이 없어서 염전을 할 수가 없네. 그래서 육지에서 만든 소금을 비싸게 사서 먹고 있지. 그것 때문에 백성들의 고충이 매우 크다네. 마을 해안가에서 10리쯤 북으로 가면 안반지대가 있지. 그곳은 파도가 쳐서 올라와 바닷물이 고이네. 그 안반지대에 두렁을 쌓고 바닷물이 나가지 못하게 하면 물들이 말라서 소금이 될 수 있다네. 그게 사실입니까? 내가 그곳을 살펴본 결과 확실하다고 심증을 굳혔네. 우와! 그렇게 하면 제주도 백성들이 마음껏 소금을 먹을 수 있겠습니다요. 그것뿐이야. 이 고을 사람들은 소금을 팔 수 있어서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지. 그럼 당장 사또께 그 얘기를 해서 염전을 만들면 되겠네요. 그래서 사또를 만나 염전을 만들자고 간청을 했지. 그런데요? 사또께선 그 안반지대 땅이 조정에 상납할 땅이라면서 거절을 했다네. 그럴 수가. 아니 백성들이 우선 살아야 나라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러게 말이야. 사또의 생각이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겠나. 생각 같아선 주상전하께 상소문이라도 올려보겠지만 나는 유배를 온 선비라 그럴 자격도 없으니 이런 답답한 일이 또 있겠나. 선배님 말씀대로 진짜 소금이 만들어질까? 그분은 염장을 생각한 분이야. 틀림없을 거야. 맞아. 헛말을 할 뿐은 아니야. 소금만 만들 수 있다면 온 고을 사람들의 형편이 나아질 텐데. 안반지대를 나라에 상납한다고 말했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군. 나라에서도 딱히 그 땅을 쓸 데가 없는데 왜 상납을 한다고 했지? 서방님, 이건 분명 사도에 무슨 계략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색시말이 일리가 있어. 내일 사또를 만나서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자. 어사출도를 하자는 거지? 당연하지. 그 일뿐만 아니라 사또가 고을 백성들의 곡식과 해산물을 빼앗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 고통스럽게 하는 것만으로도 어사출도를 해야 된다고. 내일 어사출도를 시행하자. 만수야, 바바를 띄우도록 해. 알았어. 흑수와 역졸들은 내일 아침 동원 앞에 모이라고 해. 알았어.
마비무사 출두야! 마비무사 출두라고! 이게 무슨 소리냐? 아메무사 출두! 뭐? 야, 아메무사 출두! 아이고, 나 좀 살려라! 아이고, 야! 네 이놈, 네 죄를 알렸다! 어서 또 나오리! 대체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십니까요? 뭐라! 아직도 네 죄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규동아, 이자의 죄를 낱낱이 밝히거라! 예! 저자는 백성들에게 과도하고 부당한 세금을 부과하여 백성들의 곡식과 바다에서 잡은 해산물, 한라산에서 채취한 약재 등을 빼앗아 관아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자기 자신의 것으로 했으며, 그러고도 백성들의 삶은 나몰라라 한 탐관오리입니다! 이놈 네 죄를 알겠느냐? 아이고, 어서 또 나으리!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네 죄가 하나 더 있다! 그게 무엇이옵니까? 이 고을에 유배를 온 박선비가 너에게 염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그렇습니다만... 해안가에 있는 안반지대에 염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청을 왜 거부했느냐? 그게 그 땅은 조정에 상납을 하려고 했던 땅인지라... 네 이놈! 네 시커먼 속을 내가 모르리라 생각했더냐? 그 땅은 바닷가의 안반지대라 조정에서도 아무 쓸데가 없는 땅이다! 그런데 그 땅을 바치려고 했다니 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인지 사실대로 말하지 못할까? 여봐라, 이자가 바른대로 말할 때까지 곤장으로 매우 쳐라! 아이고, 사또 용서해 주십시오! 실은 그 땅을 제가 소유하려고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는 놈이로구나! 엄연히 그 땅은 국유지임을 알면서도 너의 욕심 때문에 고을 백성들 모두를 잘 살게 할 수 있는 염전을 만들겠다는 걸 선정을 베풀어 그것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것을 막다니! 네가 진정 이 고을 사또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네 이놈! 사또 나으리, 잘못했습니다! 네 놈은 위로는 주상전하를 욕되게 하였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으니 그 죄를 감당하기가 어렵다! 여봐라! 예! 저자를 곤장 50대에 처하고 한양으로 압송하라! 아이고, 어서 또 나으리, 한 번만 용서를 해주십시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봐봐라! 예! 관청 창고에 쌓아둔 곡식들을 모두 꺼내어 고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라! 예! 고졸들은 듣거라! 예! 지금 속히 박선비의 집으로 가서 그분을 모셔오거라! 예! 어서 또 나으리! 자, 왈, 견선녀 불급하고. 수동아, 그 다음을 읽어보거라. 견 불선녀 탐탕하라. 잘 읽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길 선한 것을 보면 간절하게 추구하고 선하지 않은 것을 보면 끓는 물을 피하는 것과 같이 하라는 뜻이우다. 잘 알고 있구나. 네가 갈수록 학식이 늘어만 가니 내 매우 기쁘구나. 스승님의 가르침이 하늘과 같아서 제가 오직 감사히 배울 뿐이지. 허허, 그놈 참 말도 예쁘게 하는. 선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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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네가 웬일인가? 지금 관아에서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나다니. 아맹어사가 출두했다고 하우다. 아맹어사가? 예, 아맹어사가 출두하여 사또를 보라고 관청 창고에 쌓아둔 곡식들을 풀어 고운 사람들에게 가져가라고 해서 사람들이 몰려가고 난리가 났수다. 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지. 상감마마의 은덕이 제주도에까지 내려왔구나. 저와 함께 관청에 가서 쌀을 가져오지 않으시려우과. 난 됐네. 부엌에도 내가 먹을 정도의 보리는 있다네. 자네 나가서 가져오게. 박선비, 어서 관아로 가야겠어. 어이, 그대들은 또 무슨 일인가? 어사또께서 박선비를 데려오라는 분부요. 나를? 아니, 왜? 그걸 우리가 어찌 알겠소. 자, 어서 갑시다. 어서 어사또에게 예를 올리시오. 어사또 나리, 불러 계시옵니까? 박선비는 고개를 드십시오. 아니, 자네는? 저를 알아보겠습니까? 한양에서 왔다던 도령 아닌가? 사실 전 주상전하로부터 제주도 백성들의 고충을 살피라는 명을 받은 아맹어사 동정대부승지 진금용입니다. 그럴 수가... 박선비님이 생각한 염전을 사또가 왜 허락하지 않았는지 알았습니다. 사또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욕심을 내서 그랬다는군요.
아, 예.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이제 사또의 흑심이 다 드러난 이상 그 안반지대 땅을 백성들의 땅으로 하사하겠으니 고을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 염전을 만드셔도 됩니다. 상감마마 감사하옵니다. 어사또 나으리께도 감사드립니다. 여기다 두렁을 만들면 되겠소과. 그래, 그쪽에다 하게. 예. 이번에 정말 이렇게 해서 소금이 만들어지겠소과? 아니, 박선비님이 만들어진다고 하지 않았소과? 저분 말이라면 믿어도 될거우다. 정말 소금이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들은 살판 나는 거우다. 에이, 그럴수다. 서두르시게. 자, 어사또 나으리, 이제 햇볕을 받아서 바닷물이 말라가며 소금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소금이다! 소금이 된다! 이야, 진짜로 소금이 됐네요. 소금이다! 모두 통정 대부승지의 덕입니다. 그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당연한 일인거려. 오히려 박선비 같은 분이 계셔서 마을 백성들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으니 감사할 따름이지요. 자, 이제 우리도 떠나야지.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진짜 신기하네. 소금이 저렇게 되는 거였구나. 조치리 형, 정말 신기해? 신기하지. 나 처음 봤다니까.